우리 증시 그래도 양시장으로 저가 매수세가 또 크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점은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도주가 뚜렷하게 없고 개별적인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선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6월을 앞두고 계절적인 특징을 가지는 섹터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통신주가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종목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좀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소식부터 오늘은 하이브 그리고 어제는 SK까지 관련된 이슈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 관련 이슈 보고 가시죠. SK가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SK 주식의 주가는 9%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16만 9,50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K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재산이 모두 다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두 인물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좀 역사를 보시면요. 2022년 12월에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을 665억 원을 하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심으로 가면서 앞에 있었던 1심의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억 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조 3천억 원을 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역사 함께 보실까요? 네, SK그룹의 지배 구조도를 먼저 보시면요. 최태원 회장이 SK 지주사의 주식을 17.7%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주사 하나를 가지고 여러 회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노소영 관장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핵심을 파고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다 분할 대상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그러니까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은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라는 게 핵심 이유였는데요. 최종현 전 회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태원 회장의 부친입니다.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노 관장과 함께 재산에 좀 기여를 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은 4조 원대이고요. 이에 따라서 최태원 회장은 이에 따른 65%를 그리고 노 관장은 35%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걸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유형적 기여와 무형적 기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여가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 있었다라고 법원은 판결을 한 건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까지 사실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렇게 핫한 이혼소송이 된 겁니다. 1991년도에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하는데요. 증거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선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 규모는 약 3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50억 원의 약속 어음을 6장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최종현 선대회장은 지금의 SK 증권이 됐습니다. 태평양 증권의 주식을 인수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SK 증권의 사실 시초로 돌아가 보면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유형적 기여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기여도 있었습니다. 유형적 기여에는 SK 증권이 해당이 됐는데 무형적 기여에는 SK 텔레콤이 해당이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선 사업 통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진보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사업이었는데요. 최종현 최태원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존재로 객관적으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기업 활동을 했다라고 법원이 이렇게 그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이 그 일례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K증권과 SK텔레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오른 것은 결국에는 최태원 회장이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시장에 좀 녹아들었기 때문인데요. 최태원 회장은 SK 주식의 지분을 17.73%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지주회사 SK를 통해서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체 지분이 25.5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지분을 잘 지켜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산을 반을 전부 다 현금으로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매각을 해야 하는 건데 만약에 주식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주식 담보로 대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최태원 회장 측에선 사실상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SK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거고 굉장히 특이하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도 SK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SK뿐만이 아니라 SK 계열사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오르지 못했던 SK 이노베이션 쪽으로도 오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SK 관련 이슈들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그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통신 3사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시장을 맞이하기 전에 6월 시장이 맞이하기 전에 좀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고 희망이 보이면서 이렇게 오늘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6월을 맞이하기 전에 통신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통신주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통신주의 악재다라고 불렸던 단통법 폐지 부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희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를 개선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내세웠던 폐지 법안인데요.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 폐지에 대해서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재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세라면 이 폐지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지 X 제4사의 이동통신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초에 스테이지X에서 5G 28GHz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의 낙찰을 좀 받게 되면서 우선 그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제 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4천억에 달하는 자본금을 이 기업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납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더 높게 보면서 이 지금 4사 이송통신사가 출범하는 데는 조금은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기존 통신 3사에는 경쟁 과열이 조금은 아직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도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단에서는 성장률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KT의 무선통신 가입자가 1년 7개월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우려하기는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KT의 무선통신 가입자 수의 감소세 LG U+에서는 증가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나 이 섹터별로 좀 잘 움직이고 있구나 그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 3사에서는 5G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KT는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LG U+나 뭐 SK에서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내놨지만 그래도 이렇게 업황 전반적인 흐름이라면 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 실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 통신주가 부각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AI 산업의 성장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AI 산업 최근에 워낙 두각을 받고 있지만 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부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동통신사들이 그 제공업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확인을 해봤다시피 이동통신 매출이 성장률이 1%였는데 이 각 기업들 안에서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0%씩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더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우선 SK텔레콤에서도 여러 가지 좀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빅데이터 AI 기술을 접목해서 설문 타겟을 만드는 이 플랫폼을 내놓기도 했고 그리고 실내외 유동인구 데이터 AI로 좀 분석을 해서 활용하는 리트머스라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시장 안에서도 좀 힘을 확장하려는 의지도 보여지고 LG U+ 역시나 이 AI 양계 솔루션을 개발을 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이 스마트팜에 더 힘을 내보겠다라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KT 역시나 이 주 회사로 있는 머니게이트에서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던가 AI 교육 플랫폼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이 AI 시장,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에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장이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통신사도 함께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라면 정말 6월에 기대치만큼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오늘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통신주부터 또 뭐 SK,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브까지 오늘 파이널샷과 함께 심도 깊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